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전병을 가진 아이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바꾼 아이를 출산할 의향이 있는가? 나라면 거죠. 나라면. If this was going to be your baby, would you have gone ahead with this? If it's a, my baby may have the same situation, I would try it first. 자, 하나, 둘, 셋! 오, 대박! 어이다! 모르겠어요. 아, 그럼 저희 아이를 안 난답니다. 그냥. 아. 그러면 사실 여러분 다 고민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도 결국은 진짜 다 하기시겠다. 이게 왜냐면 미리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아이가 장애가 있을 거란 걸 알았어. 아니, 눈이 안 보인다던가 이렇게 뭐가 불편한 걸 아는데 그거를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면 어떤 부모가 그걸 사실 마다하겠어. 마다할 수 있을까 싶어요. 윤리적으로는 좀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인간 사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돌이켜보면 이 기술이 이미 있으면 그거를 빨리 제도권한으로 끌어들여서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예스. 누군가가 네. 악용을 하고 네. 누군가가 그걸로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X였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서민분들한테는 약간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격도 너무 그냥 천차만별일 것 같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유전자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오를 선택했거든요. 선택을 한 걸 자기가 편집을 해서 자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 편집하고 선택하는 게 부모잖아요. 부모에게 그 정도까지 마치 창조주라는 감각을 느낄 만큼의 권한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질문이 들죠. 선생님은 만약에 반대로 저희가 질문을 드려서 선생님이 그런 상황에서 내 아이를 저는 짰어. 다행히 이런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그 말. 근데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면 어떤 병이 생기는지 지금 다 아는 한에 있어서는 지금 인공수정을 하면 초기 태아의 세포를 꺼내서 그중에 몇 개를 꺼내서 착상하기 전에 그 아이의 유전체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유전체 정보를 읽을 수가 있어요. 우와. 그래서 그 배아 중에 그 유전자 조합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를 착상시켜서 아기를 낳으면 정상적인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